안녕하세요. 단호의 마스터 코치 베니 코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여름 다이어트를 도와줄 체중 감량 베스트 5 동작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운동하실 때 어떤 동작 할 때는 별로 힘들지도 않고 할만하다 하는 동작들이 있는데 어떤 동작 할 때는 이거 왜 이렇게 힘들지? 하면서 막 열이 나고 땀이 나는 거를 느끼셨을 거예요. 오늘은 이러한 동작들 5개를 엄선해서 가져왔으니 딱 매일 5분씩 투자해서 운동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워밍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리 모아주시고요. 손 벌리면서 시작! 다리는 어깨 넓이 정도로 가볍게 펼쳐주시면 되고요. 손은 앞으로 가슴 펴면서 호흡은 편하게 해주시고요. 어깨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열막 끌어올린다는 느낌으로 그만. 네, 그 다음 동작, 첫 번째 동작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동작 버피 테스트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양손을 어깨 넓이 정도로 바닥에 둔 상태에서 두 다리를 동시에 점프할 거예요. 자, 이때 중요한 건 손목, 팔꿈치, 어깨 일직선 만들어 주셨다가 다시 두 다리 가볍게 4분 그 다음에 일어날게요. 이렇게 20번 반복.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반복할게요. 자, 호흡은 다리 뻗을 때 후 가볍게 일어나 주시고요. 중요한 건 팔꿈치가 너무 구부려지지 않고 과하게 펴져지진 않게, 하지만 팔꿈치 펴고 어깨 견고하게, 다리 뒤로 뻗을 때 배 힘 딱 주신 다음에 일어나 주시면 돼요. 중요한 건 시선은 바닥 보면서 일어날 때는 정면. 잘하고 계시죠? 하나, 둘. 자, 어깨 으쓱하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요. 목 길어지게. 세 번 남았어요. 자, 마지막. 그만. 자, 두 번째 동작, 스쿼트 인앤아웃 갈게요. 자, 힙과 바깥쪽 다리 쪽을 느끼시면서, 자, 천천히 스쿼트 자세 가볍게 앉습니다. 그리고 다리 벌리면서 아웃, 인 반복할게요. 준비. 자, 시작. 자, 이 동작은 할 때마다 호흡 반복하시면서, 그리고 이 동작은 계속 리듬 타듯이, 자, 다리 벌릴 때도 무릎 살짝 벌려주면서 힙의 느낌 계속 기억할게요. 그리고 상체는 아랫배 살짝 긴장감 주시면서 계속 반복합니다. 자, 얼마 안 남았어요. 앉아야 돼요. 앉아야 돼요. 그만. 자, 이번에 세 번째 동작. 하체 한쪽에서도 엉덩이에 더 집중할 수 있는 런지 갈게요. 자, 오른발은 앞에, 왼발은 뒤에 주시고요. 뒤에 있는 발 뒤꿈치가 바닥에 닿지 않게 쭉 띄워 올려서, 네,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다리 쪽에 체중을 반 이상 정도 좀 더 실을게요. 자, 앞에 있는 다리 쪽 엉덩이 쭉 늘린다는 느낌으로 앉아주셨다가 뒷무릎 닿기 전에 일어날게요. 15번 가겠습니다. 시작! 앉았다 일어날 때 호흡은 내쉴게요. 중심 잡는 거 주의해 주시고요. 체중은 앞에 있는 다리 뒤꿈치에 실어서 엉덩이 쭉 늘렸다가 엉덩이 힘으로 일어난다는 느낌 가져줄게요. 중심 잃지 않게 아랫배도 살짝 당겨서, 그렇죠, 오리궁뎅이 만들었다 일어나기. 오른쪽 힙에 집중할게요. 잘하고 계시죠? 넘어지시면 안 돼요. 마지막. 잘하셨어요. 반대다리 갈게요. 왼다리 앞에, 오른다리 뒤에. 역시 뒤꿈치 띄워주시고요. 저 몸 딱 세워주신 상태에서 체중은 약간 앞에 발. 15개. 시작. 자, 체중은 최대한 왼쪽 다리에 실어주셔야 돼요. 뒤에 다리는 거의 체중이 없다라는 느낌으로 해주셔야 앞에 있는 다리 쪽 엉덩이에 운동이 될 수 있어요. 한 발로 스쿼트 한다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왼쪽 다리 뒤꿈치랑 앞꿈치에 힘을 딱 주시고요. 체중이 점점 뒤로 가려고 느껴지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살짝 앞쪽으로,
근데 무릎은 너무 앞으로 나가진 않게 체크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 아,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동작. 복부 운동의 끝판왕. 바이시클 가겠습니다. 누워주시고요. 그대로 양쪽 다리 구부려서 양손은 머리 뒤에 깍지를 끼되 너무 목을 당기진 않을 거고요. 가볍게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대로 왼쪽 무릎과 오른쪽 팔꿈치 태워주시고 반대쪽은 사선으로 쭉 뻗어줄게요. 이렇게 반복합니다. 시작! 하나, 둘, 좋아요. 자, 중요한 건 팔꿈치랑 무릎 안쪽이 터치가 되어야 되고요. 네, 복근을 최대한 쫙쫙 짜내는 느낌으로 반복하실게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좌우로 흔들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셔야 돼요. 시선은 살짝 무릎 방향 봐주시고요. 배꼽 위에서부터 막 배가 찢어지는 느낌! 그만! 잘하셨어요. 마지막 마운틴 클라이머 가겠습니다. 엎드려 주시고요. 양손 역시 어깨 넓이. 이때 중요한 건 손가락이 완전히 쫙 펴질 수 있게 단단하게 바닥 고정시켜 주시고요. 중지는 정면 볼 수 있도록 겨드랑이에 종이 한 장 끼웠다고 생각하면서 찰싹 내 몸에 붙여줄게요. 자, 그리고 두 다리 뻗습니다. 이때 복부에 살짝 긴장감 들 거예요. 그 긴장감 유지하면서 동작 반복할 거고요. 복부에 집중하고 어깨, 팔 라인에 좋은 동작입니다. 자, 준비. 왼쪽 무릎 가슴 당겨준 상태에서 반복하면서 뛸게요. 시작! 하나, 둘. 자, 무릎 당길 때마다 호흡 내쉴 거고요. 하다가 내 몸이 뒤로 빠지면 안 돼요. 네, 손목, 어깨, 발꿈치 일직선 맞춰주시고요. 시선은 바닥 향해 주시고 어깨 으쓱하지 않게 내려주세요. 자, 무릎 최대한 가슴 쪽으로 당겨주시면서 자, 마지막! 그만! 잘하셨어요. 자, 이번엔 베이직이 너무 쉽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을 위한 하드코어 베스트 5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워밍업부터 시작할게요. 자, 하이니 동작입니다. 가볍게 열 올리면서 갈게요. 자, 하이니, 무릎을 위로 높게 높게 올려주시면 되고요. 양손은 팔꿈치 몸에 딱 붙여서 움직여주시면 돼요. 마치 트랙을 달린다는 느낌으로. 자, 열 좀 나셨나요? 자, 첫 번째 동작부터 가겠습니다. 버피 테스트 점프 갈게요. 자, 먼저 양손 어깨 넓이에 잡아주시고요. 네, 겨드랑이에 긴장감 살짝 주시고 두 다리 뒤로 쭉 뻗어줍니다. 자, 이때 엉덩이 솟지 않게 내려주시고요. 복부에 긴장감 단단하게 주시고 두 다리 오면서 일어날 건데 이때 양손 머리 위로 점프. 요거 하나 갈게요. 20개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네, 중심 잡아주시면서 후. 자, 올라갈 때 좋아요. 저랑 함께 거친 호흡을 공유하면서 좋아요. 자, 쿵쿵거리시는 분들 최대한 복부에 힘줘서 조절하시면서 하면 바닥에 쿵쿵거리는 소리 덜 나실 수 있어요. 하나, 둘. 속도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속도 잃지 않으면서 하나, 둘. 자, 얼마 안 남았어요. 복부의 긴장감 팔 위로 쭉 뻗어주시면서 마지막.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 하체에서도 힙에 집중할 수 있는 스쿼트 앤 스쿼트 점프 갈게요. 자, 골반 넓이보다 살짝 넓게 해서 무릎과 발끝을 살짝 바깥쪽으로 벌려줍니다. 그리고 양손은 가볍게 모은 상태, 대신 등은 굽히면 안 되고요. 편 상태로 유지할게요. 자, 그대로 천천히 엉덩이 뒤로 살짝 밀어주면서 그대로 엉덩이 늘리면서 앉습니다. 무릎이랑 엉덩이가 바닥이랑 수평 되시면 되고요. 무릎 발끝 방향 같은 방향 기억하시죠?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날 거예요. 이게 스쿼트죠. 그리고 앉았다가 그 다음에 일어날 때는 점프! 요걸 반복하는 거예요. 자, 다시 스쿼트,
스쿼트, 점프, 다시 스쿼트. 스쿼트, 점프 시작할게요. 하나. 후. 자, 호흡은 점프할 때 후. 그렇죠. 안정감 있게 하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후. 일어날 때, 점프할 때 엉덩이 힘. 후. 자, 엉덩이 힘. 그렇죠. 엉덩이를 딱 조여준다는 느낌으로 올라가시면 돼요. 그리고 일어날 때 최대한 키가 커지는 느낌으로 반복합니다. 무릎 발끝 방향 확인하시면서 일어날 때 후. 좋아요. 후. 후. 자, 엉덩이 힘 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체중은 뒤꿈치 쪽에 실어주실게요. 얼마 안 남았어요. 후. 자, 마지막 높이. 야, 잘하셨어요. 자, 세 번째 동작 코만도 동작 가겠습니다. 전신, 어깨, 복부, 허벅지, 엉덩이까지 전신에 힘 들어가는 동작이고요. 먼저 플랭크 자세에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아랫배는 살짝 당겨주시고 다리는 어깨 넓이보다 살짝 좁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플랭크 자세에서 팔꿈치 위치에 양 손바닥 얹어서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손바닥 위치에 팔꿈치 대면서 내려갑니다. 이 동작 반복할게요. 준비. 시작. 하나. 자, 중요한 거는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엉덩이가 막 이렇게 들썩들썩 하시면 안 돼요. 엉덩이 딱 견고하게 주시면서 반복합니다. 내가 복부 힘으로 계속 버티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서. 자, 내려갈 때 너무 털썩털썩 내려가시면 안 돼요. 잘하고 계시죠? 자, 벌써 막 숨이 차고 땀이 뚝뚝 떨어지시는 걸 느끼실 거예요. 자, 얼마 안 남았어요. 배에 힘, 겨드랑이 긴장. 귀엽게 멀어지게 잡아주시고요. 자, 마지막. 그만. 자, 네 번째 동작 스파이더 플랭크 가겠습니다. 이 동작은 옆구리를 쫙쫙 조여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돼요. 양손 어깨 넓이를 잡아주시고요. 자, 역시 겨드랑이에 풀리지 않게 딱 긴장감 주신 상태에서 목 길어지게 뻗고. 자, 플랭크, 하이 플랭크 자세 할 때는 배가 처지는 느낌이 아니라 항상 당겨서 긴장감 주시고요. 오른쪽 무릎 오른쪽 손목 위치로 쭉 당겨줄게요. 이때 최대한 터치하실 수 있으면 더 좋고요. 반대쪽 당길 때 후. 반복합니다. 시작. 이때 최대한 무릎을 손목 쪽으로 붙여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아랫배 당겨주시고. 자, 복부랑 옆구리 긴장감 계속 느껴주시면서. 자, 체중은 계속 복부에 있다고 생각해주시면서 반복할게요. 얼마 안 남았어요. 자, 끝까지 당겨주시면서 그만.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동작. 이제 등과 허리, 엉덩이까지 자극할 수 있는 동작 할게요. 자, 엎드리신 상태에서 손 앞으로 쭉 뻗어주시고요. 이때 두 다리 살짝 앞꿈치 세워서 무릎 쭉 펴서 엉덩이에 살짝 긴장감 주시고요. 자, 그리고 상체는 가슴 펴서 살짝 들어올릴게요. 자, 이런 슈퍼맨 동작에서 양손을 내 몸쪽으로 쭉 당겨옵니다. 이때 팔꿈치가 위로 뜨는 게 아니라 옆구리 라인에 살짝 붙여서 등 자극 느껴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앞으로 쭉 뻗어줄 거예요. 그리고 다시 당겨서 모아주고 뻗고 반복합니다. 당길 때 시선은 너무 고개를 드는 게 아니라 살짝 바닥 쪽을 봐주시고요. 척추 라인 딱 일직선 맞춰주실게요. 자, 손이 점점 바닥을 쓰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띄우셔야 돼요. 허공에서 수영하는 느낌. 자, 하면서 점점 다리의 긴장감도 풀리실 수 있어요. 무릎 펴고 엉덩이 조여서 반복. 자, 상체 바닥에서 안 떨어져요. 띄어 올리시면서 마지막. 잘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막 심장도 뛰고 막 땀이 나고 열이 나는 걸 느끼셨나요? 자, 오늘 운동을 매일 5분씩 꾸준히 따라해 주시면 되는데요. 매일 이 운동을 하기에 좀 지겹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주간의 운동을 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챌린지표를 준비했어요. 이 챌린지표를 참고하셔서 한 주간 네, 다이어트 운동을 좀 더 다양하게 재미있게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댓글 챌린지도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남겨주세요. 안녕.